어쨌든 원내대표를 뽑고 나면 더큰 숙제가 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에 자, 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분들을 뽑을지 일단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전당대회를 한달 이상 미룬다라는 방침입니다. 물리적으로 진짜 시간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고민이 깊은 걸까요? 우선은 원포인트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치르는 그런 용도의 비대위원장이니까 관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혁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도 되면은 두 달보다는 조금 더 길게 시간을 두고 싶어 할 거고요. 왜냐하면 몇 가지 상황 변수들이 있어요. 국민의힘. 그중에 제일 큰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당대표 출마 여부거든요. 그러면은 룰부터 어떻게 바꿔야 될지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거고요. 뭐 국민들께서 총선 참패 이후에 집권당과 대통령이 변화해야 된다, 쇄신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지금 쇄신은커녕 시간이 조금 늘어지는 이런 것을 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중에 제일 큰 변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인데요. 출마를 하게 되면 룰이 지금 거론되는 룰 말고 다른 경우수의 룰로 바뀔 가능성도 커요. 왜냐하면 윤한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마땅치 않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서 당대표 출마 예정자들은 강력한 경쟁자인 한동훈 위원장이 등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에 이런 의미에서는 윤 대통령과 나경원 의원 등의 소위 말해서 한동훈 요 컨센서스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룰도 지금 50대 50이냐 아니면 현행 룰대로 당원 100%냐 이거보다 조금 더 변형된 룰이 한동훈 등판이 전제된다면 가시화된다면 저는 다른 룰이 대두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래서 것처럼 자연스럽게 조금 상황의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전당대회를 조금 연기를 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 가운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마음을 어떻게 좀 엿볼 수 있는 발언이 한 라디오 방송에서 나왔는데요. 자, 외연을 확장 위해서 진보 쪽 인사를 대거 영입해서 또 보수의 지지도 못 받고 진보의 지지도 떠난 총선 패배, 보수 진영에서 충성스레 일한 분들 홀대한다고나 할까? 자, 어떻게 보면 황우여 위원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직격하는 듯한 책임론으로 몰고 가는 듯한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되면 한전 위원장이 등판을 한다고 하면 한전 위원장에게 절대 유리한 룰 세팅을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건좀 비약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소위 이제 총선 한동훈 책임론에 대해서는 지금 거의 뭐 여러 유력한 정치인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쏟아내고 있거든요. 오세훈 시장 그랬고 홍준표 뭐 대구시장 대구시장. 당연한 거고요. 그다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비슷한 취지예요. 한동훈 위원장의 실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말씀드렸지만은 저거는 과거에도 안 했어요. 어떤 뭐 숫자가 부족해서 예전에 이제 DJ 대통령 시절이라든가 뭐또 민정당이 집권했을 때 상대당에 있는 사람들을 의원들을 하나의 계획을 가지고 빼와서 부족한 의석수를 좀 커버하려고 했던 전례는 있지만 바로 그 당을 탈당한 사람을 입당을 시켜서 바로 공천을 줘서 내보낸 경우는 제 기억으로는 최근 20년 동안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 건을 근데 했거든요. 결과가 다안 좋았죠. 그 다음에 다 당연히 안 좋았죠. 그래서 저거는 구정치에서도 안 하던 일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한다고 제가 이제 비판을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 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한동훈 총선 패배 책임론 중에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2조 심판론 그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권 심판론도 그러면서 운동권을 국민의힘 후보로 해당 지역에 공천을 해버리거든요. 마포 이제 정청래 함은경이 이제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에서 탈당한 사람 바로 입당시켜가지고 이 총선에 내보낸 이상민, 김영주 이런 분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실책의 근거로.
총선 책임론의 근거로 얘기한 거고요. 그 중에 하나를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동훈 당대표 출마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수들이 이제 발생을 한다는 징조 그것을 저 발언에서 엿볼 수가 있죠.